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송영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송영길 의원이 뭐 3수 끝에 지금 당선이 된 상황입니다. 홍영표 의원을 간발의 차이로 꺾었는데요. 자, 최고위원들 보니까 최다 득표자가 김용민 의원이고요. 이게 강성 친문이 더 견고해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견제하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 평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의 결과를 보시면요, 송영길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했고 대의원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네.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2등을 했지만 거의 1등에는 진배 없습니다. 네. 그 이야기 뭐냐면 당신과 민심은 별로 괴리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정당이다. 민심 속에서 당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뭐 말씀하세요.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요.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아니에요. 당신은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럼 안 됩니까? 되는데, 되는데 지금 당신과 민심이 같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그게 다 같은 편 길이 조사한 거다. 아, 같은 편이다. 당원과 지지층은 다른 거죠. 그러면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정당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당으로서 이제 거버너가 됐을 때 네. 예, 이 통치 행위로서의 이렇게 통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당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가 정당 안 하고 늘 여론조사 하면 되죠. 좋습니다. 네.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송영길 대표가 가지는 정치적 웨이트가 다른 후보들보다 달랐다는 거죠. 좀 뭐 인천시장도 하고 많은 걸 그렇죠. 했죠. 그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인지도가 네, 높았다는 달랐죠. 겁니다. 네. 아, 송영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게 좋든 나쁘든 송영길 시장은 자기 정치를 꾸준히 해왔다는 뜻입니다. 송영길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실용주의적 경향들. 아, 그다음에 또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별 인기가 없는 선거, 솔직히 인기가 없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슈가 안 되는 선거였는데 재미는 없었어요. 네, 재미없는 네. 이런 선거에서는 인지도 높은 자기 정치가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시장이 자기 표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관리형 당대표 이상의 예. 그런 부분에서 대선 주자의 런닝메이트로서의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해석이 되게 분분해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아니면 네. 어떤 캠프나 계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 네. 다 자기는 친문이래요. 저 박진영 부대 친문 맞죠? 친문, 송영길 후보도 친문입니다. 다 친문이라 그러는데 다 친문입니다. 친문 아닌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재밌는 게 네.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사실 내가 뭐 진짜 친문은 아니지 이런 분들이 약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친문 아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친문의 네. 유력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음흠.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이제 친문 윤호중 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대표는 비문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저는 조금 적용이 됐다고 아하. 봐요. 무엇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조금 뭐 마냥 친문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3파전으로 가면서 송영길 대표가 좀 반사 이익을 보긴 했죠. 음흠. 그래서 이게 홍영표 의원이 35%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친문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진짜 친문표다. 35%밖에 안 된다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우원식 후보가 받은 28%까지 합치는 게 친문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1인 2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친문 비문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정말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물론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후보가 친문이긴 한데 또 약간 친문색이 여튼 백혜련 전혜숙 후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친문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어렵습니다. 예. 네, 뭐 내 당 내부적으로는 그런 힘의 균형도 좀 필요하겠지만 외부적으로 활동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궁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친문이고 최고위원도 친문인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주국방, 미사일 개발 사업들을 선도해서 그나마 우리의 국방력이 튼튼히 되고 이승만 대통령님 묘소에서는 3.1 독립운동을 주도하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공로를 기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 대표냐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충원 행보를 두고도 말들이 많은데 과연 이 당대표 원내대표 궁합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 두 사람 이 송영길 윤호중 어떤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사리 판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비주류인 김무성 예.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들이 다 친박 소청원 등등. 예. 제가 이제 김 대표는 언론 프리에 너무 자주 해요. 자, 김 대표님 그만합시다. 조심해요. 왜 그렇게 하면 당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네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 복 못한다. 그건 너무 도단이야. 우리에게도 맞지 않고. 언론에 한 얘기의 문맥이 딱 남아있는데 국민 보름 앞에서 네? 더 이상 거만합시다 자 돌아간다 국민이 이런 모습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지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때 유승민 의원이었는데 예.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예. 원유철 의원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원유철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김무성 대표한테 대들고 여러 가지 결정을 방해를 했거든요.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걸 대자비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 대표가요. 권한과 리더십을 가지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하나는 국민적인 지지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받고 야 내가 결정하는 거 국민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권위를 실어줘 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청와대라는 권력이 확실하게 뒤를 밀어주는 거. 아유, 송영길 대표의 뜻은 우리의 뜻이야. 그러니까 다 따라와. 이러든지 아니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자, 송영길 대표 잘한다. 우리 송영길 대표 체제로 중심으로 뭉치자. 이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흔적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결국에는 되게 허수아비 그러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송영길 대표가 허수아비 될 것이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위주로 돌아갈 것이다. 최고위원들도 봐보세요. 강성 강성 친문 세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최고 때 그때 서청원 그 친박 등 포위당한 모습을 지금 상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헌 당규를 잘 모르시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의 당헌 당규는 대표에게 절대 권한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집단 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죠. 예, 단일성 지도 체제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톱톱으로 넘버2가 된 지도 몇 년 채 안 됩니다. 그전에는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보다도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친문 관계로서 저는 뭐 윤호중 의원하고 더 가깝습니다만은 네. 윤호중 의원이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합형으로 잘 조정을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중 의원이 외부로 보이는 이 강성 이미지와 달리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아주 조직적인 분이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가지는 캐릭터상의 이 네. 우려가 조금씩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현충원에 가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저는 뭐 참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꼭 글까지 남길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지지층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잘 케어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당대표 뭐 여든 야든 똑같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후보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내릴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다 짚어주셨던 건데 먼저 송영길 그리고 민주당 뭐 이재명 지사일 수도 있고 다른 후보일 수도 있는데 시너지가 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좋죠. 좋은 겁니까? 이 본인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호남 후보입니다. 저기 호남 당대표입니다. 네. 특히 광주 전남에 이번에 표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흠. 확실한 기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문 비문이 아니라 당내에서 조금 비주류적인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비주류가 가지는 심리적 동질감 좀 편안함이 존재할 겁니다. 둘 다 비주류라고 보는 게 맞죠? 비주류라고 보는 건 맞죠.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송영길 대표하고 이낙연 지사도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다. 지난번에 네. 이낙연 총리가 출마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려다가 접어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세 분 다 골고루 지원을 하긴 했는데 뭐 송영길 대표가 1위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결과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친문 위주로 거론됐던 경선 연기론이 쏙 들어갔어요. 이번에 뭐 친문 힘이 확인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문 후보가 당대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선 연기론이 좀 힘을 받긴 어렵겠다. 사실 뭐 이렇다 할 친문 주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뭐 이재명 지사처럼 비주류이기 때문에 아마 송 대표가 굳이 어떤 후보한테 뭐 유리하고 불리하게 경선을 진행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또 취재를 해왔습니다. 했습니까? 또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실무자들한테 제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저한테 취재한 거 아니에요? 혹시? 네, 형님 말고 딴 사람한테 했는데 네, 말씀 주세요. 네. 휴라고 했대요. 휴. 이게 다행이다. 안심? 안심. 다행이다. 홍영표 의원이 안 돼서 다행이다. 홍영표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로 모든 거를 다 결론 짓겠습니다. 왜 휴도 있고 아휴 휴도 있거든요. 에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휴 이런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휴 다행이다 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야 이 리더십 아직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들은 다음 대선까지 같이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선출되냐에 따라서 여야 다 입장이 더 달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